말 수가 있다. 나오세요. 예. 춘양구에 뭐 모두가 젊으실 때 인사하세요. 양구의 행복 바이러스 윤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런 데서 또 행복 바이러스가 또 나오셨네. 모두 행복하십니다. 자, 정말 이 정말 청정 산나물, 아, 이게 곰치죠. 예, 참 이게 좀 정말 우리 국가대표 이게 저 명물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저 어제 와서 이렇게 들은 숙소 앞에 보니까 아주 명품관이 또 생겼더라고. 네. 거기서 이제 곰치를 갖다 많이 아주 분양을 해놓는다 그래요. 네. 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곰치가 왜 좋은가? 아, 네. 저희 그 양구 곰치는 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이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예, 부드럽고 향이 향긋해요. 입안에 감돌 때 네. 굉장히 이렇게 좋게 목 안으로 쏙 넘어가는 그런 네. 좋은 곰치입니다. 향이? 네네. 뭐 이제 어떤 산나물들 뭐 이 밭나물들도 향이 다 납니다만은 향이 특이하다는 게 우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하고 네. 푸릇푸릇해서 젊고 네. 아, 참 좋다. 예, 뭐 저 맛을 좀 봐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소배 네. 선생님이 저희 나구까지 방문해 주셨는데 네. 네. 아, 이거는 네. 곰치 쌈입니다. 아, 예. 곰치가 쌈네요. 예, 아, 예. 저희 그 한국인의 몸에 좋은 네. 쌈장이랑 좀 넣어서 예. 제가 좀 먹여드리겠습니다. 쌈장도 넣은 거예요? 네. 송이 어머니 네. 크게 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떠세요? 뭐라고요? 어떠세요? 맛이 아직 덜 씹혔어. 우선 향이 우선이라는 건 실감을 하겠네요. 네네. 그 향. 네. 덜 씹힌 소리가 아삭아삭 나. 아삭아삭아삭. 먹고 싶지요. 여기 하나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기 카메라 하면 안 찍히니까 싹다 저도 찍으라고. 자, 그래서 여기가 거울입니다. 그럼 요건 또 뭐, 좀 먹어요? 네, 요거는 삼겹살 주물럭인데요. 예, 요거를 곰치에 싸서 드시게 되면, 예, 돼지고기 특유의 그,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건 요대로 이제? 예, 요거는 깻잎 장아찌예요. 장아찌. 예, 선생님, 예. 여기 밥에다가. 아, 저, 내가 이거 좀, 밥이 이 안에 남았으니까, 이거. 난 이거 뭐 뿌리 장아찌도 먹고 이파리 장아찌도 먹어봤지만 요렇게 짭짤한 장아찌 처음이란 말로. 응? 아이 열감네. 이거 하나 먹어봐. 나 이거 장아찌 처음 먹어봤어. 진짜로 먹어봐. 아니 그거 말고 여기게 맛있어. 그죠? 맛있죠? 이분이 강원도 정선 분이에요, 정선. 네? 이거 많이 나오죠, 이거. 장현아? 잘 갔더라. 이게 뭐 저 덩어리가 저렇게 크니 한 주먹 먹으면 없어지겠다, 다. 아따, 크긴 크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곰치. 아, 정말 뭐 많이들 보시고 또 좋아하니까요. 무슨 노래 하시게? 네, 젊음의 노트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젊음의 노트 불러드립니다.